판소리하면 추임새와 박수가 필요한데요. 추임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요? 얼씨구! 좋다!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제가 울산가 들려드리면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울산가 시작하겠습니다. 춘향가 초두에 이몽룡이 말을 허되 사고로 문장 호걸 들인 성지강산을 두루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하며 고서에 나오는 성지를 두루 읊었겄다. 하지만 성지라 하는 것들이 모두 남의 땅의 이야기였으니 이 소리꾼이 생각하되 어찌 성지가 남의 땅에만 있으리요. 내 고장 내 성지를 소개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로다 하고 내 고장 노래인 울산가를 한번 불러보는디 이때 아마 얼씨구 한번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울산의 내력을 들어라 울산의 내력을 들어봐라 한반도 동남부 항구도시 면적은 1060.19평방킬로미터 7대 광역시 중에서 으뜸이요 태화강 도시를 흐르고 서로는 비당시 정도 함양 남으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북으로 보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있고 동으로는 울산항이라 포항 미포항 장생포 울산신항 방어진 정장을 거느리고 태평양으로 뻗어가니 대한민국 소출이리 지구촌 국제화 시대에 세계도시 울산이 그 아니냐 감사합니다. 울산 분들 맞으세요. 어디 이쁜이겠느냐. 이번에는 울산 경치를 한번 살펴볼지 울산 경치를 찾아서라 다질 산들 올라오니 사철 경치 살펴볼지 봄이면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엔 시원한 계곡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풍놀이 겨울 설산 절경이라 새천년 첫 대도지간 별곳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방구대 한각하를 모아라 병풍 같은 바위에 고래 개 늑대 호랑이 사슴 멧돼지곰 토끼 거북 물고기 사람 팔팔 뛰듯이 생생히 그려져 있고 신불산 억새 병원 올라오니 알프스가 웬 말이냐 그 넓은 병원 위에 억새 둘 둥동실 충물 주니 무릉동원이 이 아니냐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물소리조차 더듬더듬 올라가니 언양 발경 중 으뜸이라 발에서 폭포 장관일세 좋습니다 분위기 어디 분위기겠느냐 이번에는 울산 경치를 한번 살펴보는디 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디 시원히 목욕이 나오고 가자 팔에서 풍덩 들어가니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 한 주먹을 턱 지어양 지질도 꼴꼴 치고 또 한 주먹 턱 지어양 엉덩이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당하신 들 이어서 시원할까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둥벙둥벙 줄씨구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울었어요. 한 바퀴 돌았어. 배를 띄워라. 오늘 내 배를 한번 띄워보자. 잘 놀아 서다.
수고하셨어요.